안녕하십니까. 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께서 정리도 되고 또 다음 주 준비도 하는 시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참 재미없으실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내려가면 올라오면서 굉장히 지루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 수급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죄송합니다. 행보 국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장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해서 보자 해서 재파동 매매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항상 반복된 흐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 또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실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은 파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은 실적이다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적으로는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파동은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펄스라고도 그러는데 어떠한 일정한 흐름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파동.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갖고 파동에 대한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주식 매매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상승 파동이 있고 하락 파동이 있고 횡보 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변의 법칙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지면 간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 하락 파동이 나오는 거고 혹은 근데 실적이 안 좋더라도 턴어라운드 가능한 기회적인 포착이 됐다면 또 상승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그 시그널이 777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7이라는 것은 대금 70억, 신용 7% 이하 7% 상승이라는 흐름에서 우리는 777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파동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 건물에서 공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공이 올라가겠죠? 다시 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파동 속에서 어떠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공략, 이런 공략, 이런 공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주식에서 묘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주식이 튀다가, 자, 주식이 이렇게 튑니다. 이렇게 튀다가, 여기 뭐 이렇게 좀 고무 재질에 당겼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다시 툭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런 어떤 원동력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분 봉으로 파동 흐름 체크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는 포인트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는 하락 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요 정도에서 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하락 시 매매법으로 분할 접근을 하는 거고 또 돌파 매수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튀어 오르다가 내려가다가 툭 꺼졌어요. 그러다 다시 올라올 때 우리는 타이밍을 봅니다. 신용 비율이 높거나 공매도 고가녀 종목은 제외한다까지를 우리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쉬운 내용인데 막상 가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봉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분봉 주식에는 일봉 그리고 주봉 그다음에 월봉 그리고 연봉 이렇게 나옵니다. 총 5대 봉의 기준이 있습니다. 분봉은 또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봉이 30분 봉 그리고 15분 봉 그다음에 10분 봉 그리고 5분 봉 그리고 3분 봉 1분 봉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더 세분해서 되는 봉은 없고 그 다음부터 틱이라고 그러는데 틱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분들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1이라는 거는 하루를 얘기하죠. 예. 네. 그 다음에 주라는 거는 5, 1을 의미합니다. 예. 네. 그리고 월이라는 것은 20일, 일반적으로.
연이 나는 것은 52주 신축가라고도 얘기하지만 240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제외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240일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봉을 가지고 제가 777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게 가장 많이 보는 핵심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눌림으로 확인할 땐 주봉까지 많이 보죠. 월봉이나 연봉은 큰 추세를 보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시간적인 차이상 이걸 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분주.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 중에 주봉 눌림에 대한 강의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봤을 때 이제는 이 일봉을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거시적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미시적으로 가는 건데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봉 파헤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 크게 30% 15분, 10분, 5분, 3분, 1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파동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30분봉입니다. 15분봉을 투자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인데 15분봉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5분봉은 배제하고 30분봉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봉으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가치가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30분봉을 보게 되면 크게 그 가치가 보입니다. 여기서 유례 없이 KM제약이라는 종목이 6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큰 거래량이죠. 예. 만약 600만 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천 뭐 예를 들면은 뭐 천 뭐 2,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2,000원은 간 적은 없지만 자, 2,000원이라고 제가 어림잡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큰 액수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120억 뭐 이렇게 주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바로 가는 경우의 수는 30%고요. 혹은 40%고요. 하락하는 경우의 수가 7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언가 호재를 알고서 순매수 포지션에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합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 거래량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거래량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주가 파동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볼 건데 자, 거래량이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상승의 그림을 만들어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서 기다림이 있고 하락에 대한 기다림은 대신에 이제 뭐예요? 에너지가 보존돼야 됩니다.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거는 매도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했던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국면 이런 데가 뭐예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타이밍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분할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철저하게 됐다라고 전제가 깔리면 아니면 이런 어떤 다시 그 자리를 위로 올려놨을 때 이런 포인트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돌파 이후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뭐 1,600원이 됐다가 뭐 1,400원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담이 없죠. 왜냐? 이 회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파동과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주가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모이고 나서 다시 여기에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50% 이상 거래량이 올라온다면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2천만 주가 거래량이 돌았다. 600만 주니까 600만 주로 하겠습니다. 600만 주 거래량이 돌았는데 갑자기 또 어떤 특정일에 300만 주 거래량이 돌았다고 하면 상승 시그널을 의미합니다. 최소 오전 10시까지 30% 이상 대량거래 30% 이상이 발생했으면 그날도 뭔가 사건과 이벤트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 주식투자법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나씩 면면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게임은요. 크게 이제 공부 차원에서는 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항상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은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드렸던 게 2040년까지 사이클을 찾아내고 거기서 잔파동을 이겨낸 분들은 다시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절대 못 들고 갑니다. 1000%, 100%, 200%는 정확한 기준을 잡고 있으신 분들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게임은 어떻게 분류하느냐를 봅시다. 게임은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게임 개발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유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퍼블리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유통사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게임 개발사의 특징은 일단은 개발을 하고 나면 수익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성공이라는 그 달콤한 값에서.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것을 온전히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값 또한 굉장히 큽니다. 게임은 마케팅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마케팅하느냐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유통사는 어떠한 것을 배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개발사의 리스크는 70%라면 유통사의 리스크는 3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게임 개발사가 정말 게임 하나 잘 만들게 되면 주가 부양의 어마어마한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게 되면 리스크를 그대로 감내해야 됩니다. 유통사는요, 개발사와는 조금은 다른 추이를 보이게 됩니다. 유통사는 개발사보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여러 개를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국내, 해외, 해외, 국내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글로벌화가 됐을 때 수익성이 좀 더 큽니다. 왜냐? 파이가 커야 되니까. 혹은 유통사는 어떤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해외 플랫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해외 플랫폼 업체냐.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카카오라는 어떤 채널과 게임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이면서 또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다양한 리스크와 위기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89,000원까지 또 빠르게 상승을 했죠. 자, 대량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런 데서 좀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일부 매도와 매수가 번갈아 가면서 수급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기이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이현상이. 그러니까 아직 조금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자리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스타트했던 자리까지 다시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이 스타트했던 자리까지 오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니 51,800원 카카오게임이라는 어떤 독점적 지위와 그리고 위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봤을 때 요 자리, 그 다음에 뭐 요 정도에서 요런 자리들은 항상 기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차트를 분봉으로 보지만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아, 제가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야, 엘리어트 파동에서 여기가 1파, 엘리어트 파동에서 여기가 2파, 엘리어트 파동에서 여기가 3파. 자, 3파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3파가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3파 연속 선상인데 여기는 뭐예요? 조정파죠. 4파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큰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3파 안에서 구분되는 조정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어트 1파와 2파 상황에서 2파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매가 잡히죠. 손절매가 잡히고 분할 매수 포인트에서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부분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엘리어트 분봉을 기준으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간 트레이딩, 구간 매매가 가능한 거죠. 만약 여기 손절을 하고 나서 다시 접근한다는 것은 내려오고 나서 다시 똑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바닥 찍고 돌아설 때 재매수하는 포지션도 나쁘지 않대. 그러면 시간적 리스크 관리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비케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늘 언제나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유비케어라는 부분, 케어라는 거죠. 케어. 자, 근데 이제 뭐냐면 결국은 진료, 돌봄, 진료라는 뜻이죠.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또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안 내리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판단을 안 내리고 다만 이 어떤 취지는 기본적 취지는 독점 의사,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의사분들의 결국 돈에 어떤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은 배분할 수 있게끔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원격 진료의 기본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 그 관점에서 주가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손절 라인을 잡고 요 구간 안에서도 박스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 트레이딩에 실패하는 것은 뭐예요? 자, 손절 라인이 잡혀 있다라는 건 여기가 이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자, 손절 라인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했던 자리. 주식은 항상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했던 자리는 다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시작입니다. 자, 시작 자리가 되는 거고 요 시작 자리에서 이제 다시 우리는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격 진료라는 내용과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그려 봅시다. 자, 1파, 2파, 3파 까지고 이 3파의 조정파라고 말씀드렸죠. 3파의 무슨 이 그림 안에서 무궁무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자, 2파 기준으로 보면 자, 2파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도까지는 손절 라인 잡힐 것 같아요. 5,250원.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분할 매수 수익이 날 건지 그 손절 라인이 250원이 5% 손절 라인을 잡고 갈 건지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영향에 따라 폭을 더 넓힐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냐면 코스피의 위치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뭘로 바뀐다. 원래 별명이 있었습니다. 코스피의 본성, 본능 뭐예요? 박스피입니다.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 해서 박스피죠. 예, 박스피. 예, 박스피.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박스 모양을 만든다라는 거죠. 박스 모양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를 우리는 박스 매매라고 일명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유비케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됐는데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우리가 트레이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재파동의 의미를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주가에 대한 것도 운도 붙여줘야 되고 내용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시작점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거기서 접근 가능성을 확인한다라는 관점이 오늘의 어떠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재파동할 수 있는 자리와 재파동 매매법에 대한 기본적인 안들을 확인하고 대응하고 접근하는 전략, 그것이 오늘의 키포인트다. 자, 캠시스라는 종목이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은 이슈와 이야기들이 있죠. 자, 카메라. 이 카메라는 결국은 뭐가 필요하죠? 렌즈가 필요하죠. 자, 렌즈 혹은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은 언제나 핫한 이슈. 렌즈도 필요하지만 또 요즘에는 액추레이터라고 하나요? 뭐 흔들림 보정 같은 경우도 필요하죠. 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카메라가 많이 쓰이는 곳이 첫 번째는 휴대폰입니다. 예, 휴대폰에 대한 카메라. 옛날에는 카메라가 하나만 달려 있었어요, 휴대폰에. 근데 지금 카메라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까지도 막 달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제 휴대폰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상 촬영 등이 많이 이루어지죠. 요즘에 카메라를 그 휴대폰을 갖고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쪽의 촬영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자, 휴대폰이랑 영상 촬영이랑 세 번째 그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의 역할들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변화되고 필요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휴대폰, 영상 촬영,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캠시스라는 종목이고, 자, 2040원. 자, 1파, 2파, 3파. 자,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왔죠. 이 3파의 연속선상인데, 이게 2파가 조금 애매한 게, 어떤 부분이 애매하냐면, 여기서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기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갭 손절 라인은 원래 갭의 저점을 잡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요 갭이 깨지면 요 갭 밑까지 내려오니까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겠다, 내가. 대신에 갭 위에서 놀면 주가는 셉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단기 투자법은 요 갭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갭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 중에 갭 저점에 가까운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갭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법 아닙니다. 예, 주식에서 단기적으로 떨어졌던 이런 갭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갭의 시작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매매법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슈가 됐었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맞죠? 시작점을 먼저 찍으라고 그랬죠? 시작점이 2,380원 정도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갭 저점이 어디예요? 갭 저점이 여기니까 갭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하면 오, 단기 트레이딩 여기서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1차를 여기서 잡고 갭을 메꾼다는 전제 아래, 갭은 원래 잘 메꿔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2차 매매를 한 다음에 박스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전략만 잘 세우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됐든 전저점 이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저점이 이탈되면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종가상으로 올려놨을 때 여기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 그러면은 요 종가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트레이딩하면서 주가를 수익 극대화하는 방식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재파동, 그러니까 4시 파동이 나올 것을 인지하고 위치를 잡고 포착을 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재파동 매매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원칙적인 부분도 잡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답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누군가 답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확률이 높은 부분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는데 뭐 똑같은 방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야구 배트를 이렇게 잡으래, 어떤 사람은 뭐 야구 배트를 이렇게 잡으래, 뭐 이런 거. 아니면 투수가 뭐 시속이 꼭 빨라야 될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공들, 이런 변화구들을 던져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직구를 해서 속도를 빨리 내거나 그 다음에 가끔 변화구를 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떤 분들 공을 굉장히 느린데 꼭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다 보니까 낙차 효과로 인해서 또는 타이밍 포인트로 인해서 야구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와 변수와 내용과 파동들을 우리는 확인해보고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더라. 자, 그럼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이죠.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잘 가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워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볼 때 지금은 시장 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는 항상 각자의 판단을 또 해봐야 돼요. 무조건 방송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생각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보면은 그냥 달을 적어볼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가 하나를 더 그렸군요.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는 다음 연도.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사실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반기였죠. 네, 상반기였고. 그 다음에 여기 7월, 8월, 9월이 예, 3분기. 10월, 11, 10월이 4분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서 다시 1, 2, 3월이 1분기, 4, 5, 6월이 2분기입니다. 자, 사실 시장은 상반기는 거의 우리나라는 조정의 구간이었죠. 조정의 구간. 예, 급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조정 구간. 그리고 7월부터 안정화가 되면서 8월 달에 이제는 하반경직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아래가 막히는 하반경직이 나왔습니다. 하반경직이 나오고 나면 다시 좀 주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쭉 내려갔다가 하반경직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경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살짝 이제 올라가는 추세 상승이 90,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 상승이. 제가 보기에는 추세 상승이라고 봤자 박스피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상승은 안 나오더라도
3개월, 9월, 10월, 11월은 좀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동 구간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9월, 10월, 11월에. 그리고 나서 12월에 조금 쉬다가 내년 1, 2, 3이 오히려 역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다소 좀 듭니다. 어쨌든 간 그러다 보니 자, 지금 여기가 이제 7, 8월 구간이잖아. 7월 달에 조금 멈추려고 하다가 8월 달에 일부 횡보하면서 그 자리를 되돌림, 도돌이표 형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세를 주고 나서 여기 도돌이표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도돌이표 한번.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8,800원 되면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라는 이슈를 좀 팍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절 라인은 어떻게 엘리어트 파동을 볼 거냐. 저점이 8,580원인데 자, 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저점이 잡히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삐뚤었나 봐요. 직진으로 안 그려지는 거 보니. 자, 직진으로 그려놓고 저점과 저점을 이탈해서 여기를 안 깨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죠. 자,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그건 거예요. 전고점을 1,500원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시장이 조금 도와줘야 돼요. 시장이 도와준다라는 게 시장이 막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트렌드가 형성돼야 됩니다. 주식은. 트렌드라는 것은 유행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주식에서는 어떤 표현도 있냐면 추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추세. 트렌즈, 뭐 트렌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트렌드라는 표현들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트렌드가 되면 이걸 뚫고 나면 다시 시세를 분출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고 지금 자리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고 이런 식으로 주식이라는 것이 전략적 분석과 시장적 분석과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주식은 단순히 어떤 분들은 차트만 거시와 미시를 볼 줄 알아야 되지만 다시 미시에서 거시를 볼 줄도 알아야 되는 역추산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절대 불변의 법칙은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지수가 물론 중요하죠. 주가 올라오면 지수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수가 30이라면 종목은 70의 역할을 하는데 종목 중에서도 산업이 커야 됩니다. 개별 단독 드립으로 가면은 나중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이 커야 되고 그 산업 속에서 5위 안에 혹은 3위 안에 2위 안에 들음으로써 그 모든 부분들을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되어지만 주식적인 어떤 사이클 안에서 대시세 분출이라든지 시세에 대한 어떠한 흐름들을 연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툰 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시간 이런 시장 이런 데에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잘 분석이 되지 않으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특히 제가 이제 잘 분석 안 된 게 조선. 저는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금융. 그러니까 이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설. 그다음에 통신사. 이런 것들은 제가 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좀 통신사는 이제 박스 매매를 하면 되긴 하지만 좀 느린 단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접근하신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오이즈홀딩스라는 종목도 볼까요?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일반적으로 조정값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값. 네. 자, 여기가 이제 100에 0이라고 하고 시작점. 그러니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를 0으로 놓은 겁니다, 제가. 그다음에 여기를 100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값이 여기서 40% 조정을 받은 값이랑 그러니까 25%, 75. 그다음에 60. 50. 그다음에 40. 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악, 제가 예전에 시장에 턴어라운드 할 때는 특히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25% 구간까지 빠지게 되면 되게 메리트가 생깁니다. 왜냐? 자,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뭐 12.5까지 빠질 수도 최악의 상황이 이제 12.5까지 빠지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건 진짜 이제 대란이거나 이런 거고 여기까지 빠지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거의 다 기술주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왜 메리트가 있냐? 25에서 원래 과거의 자리였던 50까지 가면 이건 100이 돼요. 그러니까 100%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5에서
75가 가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세 배가 되는 거예요. 세 배. 200이 되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 배라면 여기가 이제 세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00까지 가면 네 배가 됩니다. 정고 뚫고 내려오면 다섯 배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시작할 때 75 정도에서 80까지 빼고 갑니다. 80 빼면은 만약에 80% 빠지면은 100까지 가면은 다섯 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만의 값을 잘 확인하면 다섯 배 값, 전 고점까지 가면 다섯 배 값이 되고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사이에 웬만한 종목이 죽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와서 다시 전고점까지 가면서 다섯 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값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배라면은 여기서 요 전고에서 두 배 가면 10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낙폭됐던 종목들이 다시 갈 수 있는 게 뭐 기대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격치가 바뀌어버리면. 그게 매력이에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자, 이 3만 원에서 35,450원의 기대치 값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 기대치 값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이게 뭐 20만 원 이렇게 갔던 종목입니다.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자, 20만 원에 25%면은 5만 원이죠. 뭐 20만 원에 뭐 10만 원에 25% 2만 5천 10만 원 정도 갔었나 보네요. 10만 원 정도 갔었으면 예를 들면은 뭐 2만 9천 원, 2만 5천 원이면 거의 뭐 예, 그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 엘리어트 1파, 2파, 3파가 나온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2파 손절 라인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손절 라인을 깼어요. 깼잖아요. 그죠? 그 손절 라인을 깨게 되면 다시 재접근하는 방법은 돌파하고 나서요. 돌파하고 나서. 만약에 주식을 여기 정도에서 접근을 했다. 좋다고 해서. 돌파하고 나서 다시 접근했는데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내용의 전제는 뭐냐면 아래 하단에도 봤듯이 인터넷 사업과 투자 부문이 같이 함께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연결선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오에스홀딩스 관련해서도 파동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자리가 이제 다시 손절 라인을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잡아놨으니까 조금 낮아졌으니 여기다 손절 라인 잡고 여기 손절 라인 좀 낮추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장을 하거나 변화하거나 사업성이 있거나 라는 부분이 항상 일치되고 내용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변동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GH 신소재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시작점이 여기예요. 시작점이 여기니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1파, 2파, 3파거든요. 손절 라인이 여기예요, 사실은. 근데 시작점을 여기로 뭐냐면 대량 거래가 나왔으니까 분할해서 접근한다는 괜찮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4,450원에 1차로 잡는다. 왜 여기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손절 라인이 내가 3,700원을 잡았으면 이 폭이 너무 크잖아요. 700원 폭이면 15% 폭이잖아요. 그럼 난 이 종목은 분할로 접근하겠다. 지지대를 하나 더 그려보고 아 여기서 지지대가 만들어졌으니 뭐 예를 들면 4,000원에 한 번 더 접근하겠다. 그래서 내가 평단을 뭐 4,200원에 만들고 내가 500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손절 포인트거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주식은 수익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손절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감한 손절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좋은 거는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근데 과거와 좀 다르게 손절 포인트들이 잘못 잡힐 수도 있는 게 AI가 역으로 만들어버려요. 요즘에 이제 AI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돼 있고 AI 포인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건 바이 건으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황과 이슈와 내용과 펀더멘탈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고요. 자, 어쨌든 주가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멈출 수 있는 자리와 시작하는 자리. 그러니까 주식을 잘 하려면 시작과 끝을 알면 좋습니다. 어디서 시작을 하고 어디서 끝을 가지? 그리고 이 시작의 포인트를 항상 찾으려고 그러고
그 시작 자리가 매력적인 시작 자리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 시작 자리가 정말 매력적인 곳이면 상승 가동력이 나오는 거고, 이 시작 자리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조금 아쉬움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더라. 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볼게요. 건 바이 건. 네.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자, 18,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자, 바이오라는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바이오는요, 꿈을 먹고 삽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적정 가치 계산이 정말 힘들어요. 예. 네. 바이오가 잘 가는 건 적정 가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되면 대박입니다.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줘도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그 하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비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비임상과 임상에 대한 구분을 본다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비임상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 작용과 동물적 작용으로 구분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화학의 반응을 갖고 분석을 하는 것이 있고 동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화학적으로 갈 때는 바이오톡스텍이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바이오톡스텍이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근데 왜 동물적인 건 안 가지?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노토스였어요. 노토스 엄청나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가기 쉽지 않겠죠. 어쨌든 간, 뭐, 그 다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고, 잘 가야죠. 그 다음에 임상 1상은 뭐냐면, 임상 1상과 2상의 구분.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사실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차트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야기로만 좀 말씀드려도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상 1상을 갖고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건강한이에요. 건강한. 건강한 환자니까 왜? 아픈 환자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상 1상은 안정성 테스트라는 거예요. 효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상 1상에 됐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임상 2상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효과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진짜 임상 이상의 결과값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효과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대다수의 효과가 확인되는 게 임상 3상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대다수의 효과라기 때문에. 특히 이 과정이 국내 거보다 FDA,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 훨씬 더 글로벌하게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언제나 늘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그래서 임상 이상이 될 것 같네요. 요때 주가가 제일 많이 움직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상 1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임상 이상에서 왜? 여기서 라이선스 아웃으로 되거든요. 뭐냐면 대다수로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 비용이 크다 보니까 임상 이상까지 완료되면 글로벌 업체들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이 비임상의 장점은 뭐냐면 많은 업체들이 그 요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비임상 기업들한테는 비임상 기업에 요청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주요 기업들이 있겠죠. 주요 기업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임상 이상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바이오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그냥 바이오가 된대.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루머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임상 이상의 어느 단계인지, 혹은 임상 3상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안 되는데 자꾸 FDA인데 통과된 게 몇 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임상 3상이 무조건 통과될 거라는데 FDA 임상 3상 통과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근데 허황된 걸 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 2상이 됐으니까 3상인데 3상에서 왜냐면 3상에서 통과해가지고 4상으로 가거나 거기서 테스트를 해버리면
바로 이제 복용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쉽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글로벌 기업이나 우리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SK그룹주 정도, 그 정도의 로직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로직이 잡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화학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약바이오에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알아야죠. 뭐예요? 바이오 시밀런지, 혹은 바이오 신약인지. 시밀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복제약이라는 거예요, 복제약.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특허가 끝나고 나면 특허가 풀립니다. 그럼 복제약을 만들어요. 복제약을 만들어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 이게 특화되어 있으면서 뭐 삼성바이러스나 셀츄리나 그쪽은 시밀러,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시밀러, 비슷하다는 의미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면 로또죠. 근데 그게 쉽지만 않다는 게 함정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뭐 시밀러나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가 무슨 업체예요? CMO 혹은 CDMO예요. CMO 혹은 CDMO예요. D는 뭐가 있냐면 CMO는 뭐냐? Manufacturing.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랩서피 주면 만드는 걸 CMO라고 그러고 CDMO는 Develop, 발전까지 시켜서 Manufacturing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CDMO가 저는 더 메리트가 있는 거, 요거에 특화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시자. 그래서 80만원, 90만원까지 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청이 올라가니까 유동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은 또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은 이 CDMO 포인트에서 어떤 게 핵심 포인트가 될지, 혹은 뭐 CMO 중에서 뭐 바이넥스가 어느 정도 다른 물량들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보여야 돼요. 거기다 종목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의를 드렸지만 제약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종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료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예, 제가 지금은 여기 이제 너무 좀 차트랑 같이 들어가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도 기준을 가지시자. 그래서 내 종목이 임상 1상에 몇 개가 있고 2상에 몇 개가 있고 2상에서 어느 정도 아웃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제약바이오는 급등도 잘하지만 공매가 많이 쌓이면 그때 같이 매도하고, 주식은 전략입니다. 주식은 알아야 돼요.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 제가 CNT 도전제 얘기하면서 나노신소재가 엄청나게 갔잖아요. CNT 도전제를 작년, 재작년에는 크게 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하니까 CNT 도전제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CNT 도전제가 쓰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뭐 관련된 섹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공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식에서 얘기 드리지만 기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의 정리될 내용들은 있어야 된다. 제가 잠시 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메타버스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메타버스에서는 제가 그 플랫폼을 구분하고 플랫폼 사업은 뭔지, 콘텐츠 사업은 뭔지, 광고 사업은 뭔지, 기술 사업은 뭔지 구분하셔서 딱딱딱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기술 산업 중에 저편된 건 뭔지.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할 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 전에 활성화 공정, 조립 공정, 그 다음에 그 조립 공,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공정, 아, 정지할게요. 전극 공정, 죄송합니다. 전극 공정, 테스트 공정, 활성화 공정. 전극 공정이 돈이 제일 많이 남으니까 양극재를 보다가 최근에 음극재가 발대가 음극재 중에 선포스코 케미칼. 이런 식으로 보시자고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돼 있으셔야 주식적인 트레이딩이 되고 원리를 알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를 뭘로 하자? 다 구간구간 나누자. 제가 유바이오로직스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넘어가면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매매 포인트가 잡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매매에 대한 흐름들도 만들어줄 수 있고. 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276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대충 2300 갑시다. 가끔 24포인트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요. 제가 2300인데 2276아 24포인트 틀렸네요. 아, 그럴 수 있죠. 뭐 자, 2300에서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2000 제가 볼 때 800까지가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상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도 전략을 짜는 거예요. 자, 결국은 2300에서 2800포인트라면 자, 2800, 2300.
그러면 중간값이 어디예요? 2550. 지금 2550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종목이. 자, 2550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미리 그려드린 자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장이 지금은 안정화되는 동안은 여기서 움직이겠죠, 여기서. 그죠? 안정화가 끝나면 이제 이게 레벨업을 해서 여기서 움직이겠죠. 2550에서 2800 사이에. 큰 파동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큰 변수가 없으면 이제 2550을 어떻게 넘기냐 싸움인 거죠. 자, 2550을 넘기고 나면 자, 2800이 여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가끔 2480도 갔다가 요 박스권 안에서 주식은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제 지지대가 2300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했잖아요. 2.5%.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2550이면은 여기 딱 나름 2850이니까 2000 뭐 한 400 정도, 425 정도. 요 정도에서 지지대가 나오겠구나. 한 번 더 끊어치면 되잖아요. 이해 가셨죠? 주식 재밌죠? 자, 코스닥 볼까요? 자, 코스닥도 짧게 보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900일지 950일지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900이라고 잡을게요, 그냥. 저항이 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700이라고 잡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놀고 있어요? 900과 700 사이에 800에서 놀죠. 근데 코스닥은 가끔만 오버슈팅 나와. 이 부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내가 뭐 예를 들면 800이라고 치면 여기 750 정도에서 지지대가 나오면서 좀 더 쪼개보면 850 정도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박스권 트레이딩의 매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상 공부하셔야 되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공부하는 방법들 가끔 이야기 드리고 기본적인 사항도 좀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의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정리하고 내 거와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공부하더라도 그 한 번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스타 강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강사가 똑같은 내용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전략적으로 만들어지고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주식도 기출문제다. 기출문제를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시험에 많이 나올 것, 종목에 많이 나올 것을 우리가 테스팅하고 적용해 본다면 절대 주식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 좀 드릴게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셨냐? 결국은 일봉 중에서 시그널을 보인 종목을 어떻게 잘 눌리 공략을 할 때 타점을 잡느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그 학습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분할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매매법을 좀 더 특화시킨다면 돌파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매매법을 학습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료와 자료에 대한 구분은 정확히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장 언제나 변화하고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바라본다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명입니다.